나마스테.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요가로 활기찬 하루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에서 준비하셔서 바르게 앉는 자세로 만나겠습니다. 자, 매트에서 앉으셔서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손목 먼저 항상 가볍게 풀어주실 거고. 자, 우리 오늘은 몸에 부기를 빼주는 부종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동작들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으셔서 우리 오늘 머리를 먼저 두피를 마사지 해주실 건데 손을 조금 오목하게 공을 잡은 듯 오목하게 하셔서 우리 손끝 지문을 이용하셔서 머리 두피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꾹꾹 눌러주시거나 또는 톡톡톡 두들겨 주실 거예요. 자, 본인이 시원한 자극을 선택하셔서 꾹꾹 눌러 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지문을 이용하셔서 톡톡톡 두들겨 주셔도 됩니다. 우리 머리가 좀 맑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손끝 지문을 이용하셔서 머리 쪽을 자극해 주실 거고. 너무 아프지 않게 또 두들겨도 주시고. 꾹꾹 눌러둬 주세요. 자, 다음은 우리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셔서 여기 눈 옆쪽에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쏙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용하셔서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너무 꾹 누르지 마시고 한 3초 정도만 지그시 눌러주셨다가 떼주시고 또 3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주시고 또는, 그 부분도 이렇게 꾹꾹 눌러가시면서 머리 옆쪽까지 이렇게 제압하듯이 꾹꾹 눌러주시면 머리가 맑아지실 거예요. 두통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머리와 목이 만나는, 머리카락과 목이 만나는 우리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셔서 그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는데, 우리 머리를 위로 쭉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 주시면 아마 머리도 맑아지실 거고, 또 우리 목 디스크 있으시거나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두통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좀 시원한 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우리 목 뒤쪽,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을 이렇게 제압하듯이 눌러주시고, 또 위로 쭉 당기듯이 꾹꾹 눌러줍니다. 자, 우리 이제 귀를 만져볼까요? 자, 귀도 귀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귀를 좀 만져주세요. 또는 반으로 이렇게 좀 접어보셔도 되시고요. 우리 귀 역시 우리 온몸의 혈관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은 또 이렇게 귀를 접으셨을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우리 귀를 꾹꾹 눌러서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 자, 머리가 아프시거나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또 위쪽을 주물렀을 때 조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당겨도 보시고. 꾹꾹 눌러가면서 귀도 만져줍니다. 자, 우리 손을 엉덩이 옆으로 낮출게요. 어깨 불편하셨죠?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툭. 다시 으쓱으쓱. 바닥으로 둘싹. 자, 손목도 풀어주시고요. 또 손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주먹 쥐셔서 우리 손목도 풀어줍니다. 엄지 손가락 많아서 주먹 쥐신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또 안쪽으로도 돌려줄게요. 자, 주먹 쥔손 풀어내셔서 손목 다시 한번 털어주실 거고, 우리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손끝을 붙여주실 건데, 톡톡톡 박수를 쳐줘볼게요. 우리 손끝 박수.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손끝을 자극할 수 있도록 손끝으로도 톡톡톡. 서로 두들겨 주셔서 우리 손끝 박수도 쳐보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두 손 낮추시고요. 다리를 앞으로 살짝 보내셔서 우리 나비 자세 모양으로 만드실 거예요.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실 거고 뒤꿈치 많이 안 당겨 오셔도 되세요. 자, 가능한 만큼 당겨 오시고 무릎의 긴장은 툭 풀어둘게요. 우리 거기서 몸통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시고 자, 이제 손을 떼셔서 손을 오른쪽 바닥에 짚으시는데 편한 곳 짚으세요. 허벅지 옆에, 무릎 옆에 또는 정강이 앞쪽도 괜찮습니다. 자, 편한 곳에 짚어주실 거고 거기서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그쪽으로 툭 기울여 보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툭 떨궈 봅니다. 자, 우리 왼무릎과 엉덩이 허벅지는 가능하면 뜨지 않도록 눌러주시고요. 고개를 오른쪽 팔꿈치나 무릎 방향으로 툭 떨구시면 우리 왼쪽 옆구리가 팽팽해지겠죠. 우리 왼쪽 옆구리로 숨을 쉬어봅니다. 마시고 자, 왼쪽 옆구리와 등이 열릴 수 있도록 그쪽으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힘을 툭 부리시고 왼쪽 어깨 긴장도 툭 풀어서 바닥 쪽으로 다시 마시고 왼쪽 옆구리와 등을 좀 부풀려 보세요. 내쉬어줍니다. 네, 천천히 상체 올라오셔서 정면 돌아오시면 이제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몸통을 돌려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바깥쪽에 양팔, 양손을 내려줍니다. 어깨 긴장 풀어주실 거고요. 자, 오른 엉덩이와 무릎 바닥에 툭 떨구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힘을 툭 풀어서 고개를 떨궈줍니다. 자, 우리 오른 옆구리가 열리겠죠? 오른 옆구리와 등으로 숨 마시고 내쉬고 힘을 툭 풀어서 이마 바닥 쪽, 무릎 쪽으로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후. 자, 천천히 상체 일으키셔서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양손 무릎 바깥쪽 잡으셔서 두 다리 모아 오셔서 편하게 다시 다리 이렇게 교차한 채로 앉아 주실 거고요. 우리 겨드랑이 쪽을 좀 자극해 보실 거예요. 자, 겨드랑이 쪽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자극을 해 주셔야 몸에 노폐물, 독소가 배출이 되세요. 자, 오른팔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우리 겨드랑이를 왼손에 주먹을 살짝 쥐셔서 이렇게 두들겨 줘 볼게요. 자, 또는 두들기는 게 힘드시면 이렇게 주물러 주셔도 괜찮으세요. 우리 쇄골뼈부터 겨드랑이까지 자, 이렇게 꾹꾹 눌러 주셔도 되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주물러 주셔도 되시고 또는 주먹을 주셔서 툭툭툭 두들겨 줍니다. 자, 평상시에 우리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죠. 몸에서 감춰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림프절이 많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부분이세요. 여기가 노폐물이 많이 쌓이시면 어깨도 불편하시고 네, 목도 아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겨드랑이 쪽에 관심을 두셔서 이쪽을 많이 자극하셔서 우리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톡톡톡 두들겨 주시거나 또 주물러 주겠습니다. 어떤 분은 시원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많이 뭉치셨으면 또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시간을 주시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본인의 나이 수만큼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왼팔 들어주셔서 이렇게 두들겨 주셔도 되시고 또 주물러 주셔도 되시고 또는 손가락 끝을 이용하셔서 우리 쇄골뼈부터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마사지 하듯이 제압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본인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동작, 편안한 동작으로 겨드랑이 쪽을 자극해 줍니다. 또는 주물러 주시고 자, 잘하셨습니다. 또 어깨가 불편하실 거예요. 이 동작을 하시고 나시면 자, 어깨 긴장도 풀어질 수 있도록 으쓱으쓱 하셨다가 힘을 줄썩 다시 귀가까이 쭉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툭. 자, 손목도 다시 풀어주실 거고 우리 양 다리를 앞으로 이제 뻗어내세요. 뻗어내셔서 툭툭툭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우리 다리 쪽, 특히 종아리 부분, 발목 부분 부으셔서 저녁 때 되면 다리 무거우신 어머님, 아버님 많으시죠? 자, 우리 아래쪽도 풀어주실 건데, 자, 다리를 골반 넓이로 띄우셔서 우리 발끝치기를 좀 해보실 거예요. 자, 엄지발가락 아래 톡 튀어나온 볼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시는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엉덩이 뒤쪽에 짚으셔서 자연스럽게 발끝을 톡톡톡 두들겨주세요. 우리 엄지발가락 아래 톡 튀어나온 볼 부분을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우리 허벅지와 종아리 안쪽도 잠기게 되실 거고요. 자, 다리 쪽이 조금 시원해지실 거예요. 톡톡톡 다섯 넷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상체 올라오시면 우리 오른 무릎을 접어볼게요. 자, 오른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다리를 교차를 해볼게요. 자, 오른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서로 가능하면 나란하도록 다리를 꼬듯이 자, 왼다리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오시고 오른다리는 쭉 뻗어주세요. 자, 오른 발끝은 당겨와 줍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오른다리 안쪽 바깥쪽에 짚어내실 거고요.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실수록 우리 오른다리 뒤쪽이 쭉 당기는 느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드세요. 자, 발끝은 조금 더 당겨오시고 상체 무게가 왼다리, 오른다리에 실리실수록 우리 오른다리 뒷선이 쭉 늘어나시고 하루 동안 뻐근하게 뭉쳤던 다리 뒤쪽에 혈액이 돌면서 예, 다리 뒤쪽이 시원해지시거든요. 자, 억지로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으세요. 발끝 당기시고 가능한 만큼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호흡하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오른 무릎 뒷선도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힘을 툭 풀어서 다리 쪽으로 힘을 툭 풀어서 내려가셔서 오른 다리 뒷선을 스트레칭 하시고 쭉 늘려주세요. 자, 올라오실 때 천천히 손 짚어서 올라오시면 다리를 바꿀게요. 자, 우리 오른 다리 뒷선 이제 좀 시원해지셨으니까 그 다리를 접어서 이렇게 다리를 꼬듯이 무릎을 서로 교차하시고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이제 왼다리를 쭉 뻗어서 발끝을 당겨오실 거고요. 손을 왼다리 안쪽 바깥쪽에 짚어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찬가지로 우리 상체 무게를 왼다리 쪽에 실어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으니까 우리 왼다리 뒷선이 조금 늘어나고 시원한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세요. 발끝 무릎 쪽으로 당기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기울여줍니다. 자, 우리 오른다리 무게와 내 상체 무게가 왼다리 무릎 뒷선을 쭉 펴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힘 툭 풀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떨구셨다가 자, 한 손 한 손 짚어서 올라오시면 자, 우리 두 다리를 이제 모아 오셔서 천천히 등을 대고 바닥에 누운 자세로 가겠습니다. 자, 바닥에 누우셔서 우리 앉아있는 자세와 조금 비슷한 자세 가실 텐데 자, 오른 발목을 왼쪽 무릎 바깥쪽에 이렇게 툭 걸쳐두실 거예요. 자, 오른 발목을 왼무릎 바깥쪽에 걸쳐두셔서 자, 무릎을 너무 가슴 쪽으로 당기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시면서 우리 왼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은 다리 사이 공간에 자, 왼손은 무릎 앞쪽에서 왼 무릎을 이렇게 끌어 안아 보실 건데, 자, 무릎 잡기 힘드신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허벅지 뒤쪽을 잡으셔서 당기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어깨는 최대한 낮추시고요. 자, 다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을 잡으신 다음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내 왼다리를 왼쪽 가슴 쪽으로 당겨오시면 우리 오른쪽 엉덩이 뒤쪽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드세요. 자, 그 부분에 뭉쳤던 독소와 노폐물이 제거되고 빠르게 혈액이 돌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셔서 우리 오른쪽 엉덩이 뒤쪽을 시원하게 열어내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이때 오른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오지 마시고 살짝 앞벽을 향해 밀어내줄게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잘하셨어요. 천천히 왼발 내려두시고요. 이제 다리 바꿔서 왼발목을 오른발 무릎 위에 걸쳐주실 거고요. 자, 오른발 떼셔서 왼손 다리 사이에, 자, 이제 오른무릎 앞에 딱지를 껴서 오른무릎을 잡아주실 건데, 힘드시면 허벅지 뒤쪽을 잡습니다. 자, 등을 말아서 억지로 올라오지 않도록 머리와 상체, 어깨에 힘을 바닥에 툭 풀어주신 채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무릎을 최대한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와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왼쪽 엉덩이 뒤쪽이 쭉 열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가능하면 우리 왼무릎 너무 가슴 쪽으로 오지 않도록 앞으로 조금 더 밀어내 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고, 오른무릎을 오른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와 주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이제 두 다리를 천정 방향으로 이렇게 쭉 들어 올려 보세요. 자, 들어 올리실 때도 어깨는 힘을 풀어 주시고, 우리 엉덩이가 휙 들리지 않도록 엉덩이는 조금만 낮춰 주시고, 힘드신 분은 무릎을 살짝 굽혀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거기서 발등을 길게 발레리나 발등처럼 호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뒤꿈치를 쭉 밀어내셔서 우리 발바닥을 천정 방향으로 활짝 열어내 줄게요. 우리 앉으셨을 때 발목 풀어내리는 동작으로 많이 하셨죠? 다시 발등을 포인하셔서 우리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길게, 골반부터 다리를 길게 밀어 쭉 뻗어보시고. 자, 이제 뒤꿈치를 천정을 향해 쭉 밀어내보세요. 발바닥이 천정 방향을 향하도록. 다시 발등을 늘려주시고, 포인. 자, 뒤꿈치 밀어내셔서 우리 발바닥 천정 방향으로 쭉 밀어내보세요. 한번더 발등 늘려서 다리를 길게 곧게 쭉 뻗어보시고, 자, 뒤꿈치 다시 밀어내셔서 발바닥을 천정 방향으로 한껏 밀어내셨다가 힘을 살짝 풀어주셔서 두 다리 간격 살짝 띄우시고요. 우리 아까 앉아서 발끝치기 했듯이 다시 한번 발날 안쪽을 톡톡톡 두들겨줄게요. 자, 우리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이 부딪힐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뻗으신 채로 톡톡톡 두들겨 주시고,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톡톡톡 두들겨 주고. 자, 이제 두 손도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리셔서 우리 모관털기 해볼게요. 자, 혈액순환을 하는데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항상 해주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요. 자, 우리 몸에 부종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좋은 자세거든요. 자, 손끝, 발끝을 천정 방향에 두시고, 이렇게 빠르게, 가볍게 털어주세요. 탈탈탈탈,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멈추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다리 바닥으로 툭 내려오셔서 우리 잠시만 머물러 볼게요. 자, 발끝 힘을 툭 풀어서 바닥, 손등은 엉덩이 옆에 바닥, 손바닥은 천정 방향이시고요. 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다 풀어보세요. 사바아사나 송장 자세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 완전한 휴식과 이완의 자세,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다 빼세요. 자, 어느 곳한 곳도 긴장 들어가 있지 않도록 우리 얼굴 표정도 편안하게, 눈과 눈 사이 미간도 펼쳐주시고, 입술은 닫아주시고, 두 눈도 편하게 감고, 오로지 숨만 쉬시면서, 호흡만 이어가시면서, 자, 내 몸을 매트 위에 완전히 툭 편하게 떨궈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이 온몸이 편안해지고 모든 긴장이 사라집니다. 내몸 어느 곳한 곳도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힘을 툭 풀어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마시는 호흡에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내쉬는 호흡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냥 느껴주시면 되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어 주시고,
자, 우리 사바아사나 힘을 완전히 빼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이렇게 온몸에 힘을 빼는 작업이 더 힘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본인도 모르게 늘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습니다.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식적으로 온몸에 힘을 다 풀어서 편하게 이완해 봅니다. 자, 천천히 이제 몸을 일으키실 건데, 몸을 자, 한 방향으로 돌아 누울게요. 자, 그쪽 팔 팔베개를 해주실 거고요. 반대손은 가슴 앞에 짚으셔서 무릎을 굽히셔서 몸을 좀 웅크리세요. 벌떡 일어나시면 어지러우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옆으로 돌아 놓으신 다음에,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우리 처음 자세로 돌아오셔서, 자, 손목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 자, 양손 바닥을 천정 방향으로 두셔서 호흡을 세 차례 이어갑니다. 자, 숨을 마시고 시선도 손끝 바라볼게요. 자, 내쉽니다. 후, 두손 가슴 앞으로 가져오셨다가 다시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옆으로 활짝 어깨 가슴 열어서 낮춰주시고 한번더숨 마시면서 그 손끝 위로 내쉬는 호흡에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자, 어떠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좀 가벼워지시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우리 노폐물을 제거하고 부종을 없앨 수 있는 동작, 예, 자주 반복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